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오늘 최초로, 구름이네 최초로, 우리 제다님들 부비부비 한번 도전해 봅니다. 바람이 차요. 예, 꽃들은 활짝 피어나는데 바람이 차네요. 창문을 활짝 열어놔서 그런가 봐요. 우리 민들레 가드님이라고 계셔요. 제 친구분, 구독자 친구분 중에 민들레 가드님이라고, 시방을 얼마나 많이 맺혀 있는지 시방이 제라늄들에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고 배웠습니다. 면봉으로 흔히들 많이 하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런 핀셋을 하더라고, 핀셋으로. 그래서 오늘 저도 그분 따라서 핀셋으로 한번 도전해 봅니다. 요거 핑크색, 하얀색, 아주 빨간 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요 작년에 삽목했던 아이가 좀 꽃이 활짝 피고 있어요. 얘들은 조금 피고 지고, 요 하얀색은 막 피고 있고요. 또요 옆에 이렇게 핑크색이 또 활짝 두 송이가 완전 크게 이쁘게 보여드릴게요. 이쁘게 두 개가 활짝 펴 있어서 요 아이들로 한번 부비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씨앗 최종해 보는 게 제라늄 원래 이제 한 1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라늄 제가 한번 삽목도 작년에 삽목도 해보고 했는데요. 올해는 최종 원년으로 최종 씨앗을 제가 받아보는 거, 그게 올해의 제라늄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들레 가드님한테 영상에서 배운 대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요 핀셋 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톡톡톡톡하고 또 이쪽에 가서 톡톡톡 해야 되는 흰색과 핑크색 그리고 빨강색. 제가 벌이나 나비 역할을 하는 거죠. 수정을 시키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잘 될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번 해봅니다. 뭐 시도해보는 거죠. 뭐 꽃가루 같은 게막 떨어져요. 이렇게 톡톡하니까. 어떻게 여기 속에 아직 얘들이 막 피어나니까. 어머, 이 색감 좀 보세요. 이렇게 요게 핀셋 끝에도 이렇게 아주 끝이 날카로워요. 그 와중에도 수분이 된다는 거죠.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져요. 이렇게 돌려서 또 해보고요. 꽃잎이 떨어지고 새로 피어나고 그러네. 애들도 햇빛을 많이 봐야 색감이 선명해지고 그렇답니다. 베란다에서는 요 아이는 유난히 이렇게 색감이, 작년에 삽목했는데 쬐끔해요. 이렇게 쬐끔한데 꽃이 이렇게 작년에 폈었거든요. 진짜 신비해요, 신비해. 그리고 조그만 삽목둥이에서도 꽃대가 올라오는 거 보면, 어린 그 삽목둥이가 꽃을 더잘 피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 막 가루가 느껴져요. 정말 여기 붙어 있던 가루가 막 떨어지거나 하는 느낌이죠. 요거 민들레 가드님처럼 씨앗이 꼭 맺히길 바라면서. 꽃대 좀 보세요. 아유, 기특해. 정말 기특하답니다. 골고루. 여기도. 이런 이쁜 핑크예요.
핑크가 두 가지 있는데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색감은 어쩜 이런지 진짜 제가 키우고 있으면서도 신기하답니다. 이 핑크색도 너무 곱죠? 틀리는 것 같아요. 핑크라도. 흔히들 이걸 부비부비라고 하죠. 수정을. 제가 인위적으로 수정을 초보가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예, 잘, 여러분들도 씨앗 잘 맺히도록 기원해 주세요. 이렇게 펼치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아, 함께 지켜봐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꽃님들, 감사합니다.